오늘이 이제 마지막 수업입니다. 마지막 수업에 들어가는 데이터는요, 올해 2월 달과 3월 달에 시행했던 1교시 문제 두 개를 여러분한테 드렸고요. 오늘 공부방에 문제하고 답안지는 다 올려놓을 겁니다. 문제지하고 답안지는 다 올려놓을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거기에는 이제 문제지하고 답안 파일하고 다 같이 올라가니까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엑셀을 이제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준비하실 거는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서도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개인적 사항 입력하고 시험 준비하시면 되잖아요. 엑셀을 처음에 시작할 때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을 통째로 선택을 하면 위에 그룹이라고 떠요. 그룹. 이때 A의 열너비를 1로 바꿔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가급적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책에서는 제가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냥 시트 1번에 가서 열너비를 1로 바꾸고 시트 2도 열너비를 1로 바꾸고 시트 3도 열너비를 1로 바꿔서 각각 바꾸게끔 하세요라고 알려드렸는데 빨리 하시기 위해서는 시트 1번 클릭하고 쉬프트하고 시트 3을 누르면 그룹이라는 메뉴가 위에 뜨고요. 이름이. 그리고 열너비를 한꺼번에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나선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됩니까? 시트 3번의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 시트 2번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시트 1번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이 작업을 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위험해요. 꼭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른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그룹이 설정된 상태에서 입력을 해버리면 데이터가 다 한꺼번에 들어가요. 2작업, 3작업에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가고 나면 이렇게 블럭 잡아서 삭제하시면 되는데 평상시 못 보던 화면이 튀어나오면 이상한 화면이 튀어나오면 멘붕 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실수를 하실까봐, 예.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문제지 보시면은 모든 데이터를 굴림에 1작업만 하는 거예요. 1작업만. 2작업, 3작업은 상관없어요. 굴림에 11포인트 가운데 정렬하세요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쭉 입력하실 거 아닙니까? 입력하고 나서 숫자들은 오른쪽으로 보내면 되니까 돈 금전적인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는. 그리고 2작업, 3작업은 글꼴 안 바꿉니다. 1작업만 하는 거예요, 1작업만.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이제 여기에 작업을 해 놓은 거죠. 여기는 이제 명자 붙이는 게 있을 때 거고요. 명자. 원래는 얘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고요. 그렇죠? 이제 이거를 셀 서식에 들어가서 컨트롤 1번 셀 서식 들어가서 샤코마 샵샵형 다음에 명자를 붙이면 이제 명자가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개체 횟수는 그냥 오른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고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는 샤코마 샵샵 0이 되니까 여기 콤마 사이 처음에 찍었을 거라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셀 서식에 들어가서 여기다 하려니까 너무 어렵죠. 사실은 여기다가 명자를 붙이면 되는데 위치 잘못 파악하면 엉망되거든요. 얘는 그냥 원래는 숫자가 이렇게 돼 있었던 앤데 이렇게 그냥 보기 좋게 하려고 그냥 쉼표사를 찍은 것 같아요. 이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오른쪽 데이터는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예,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H5부터 H 여기까지는 개체 횟수라고 이름을 정의하라고 돼 있고요. 정의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겠죠. 우리 계산 작업이 가장 힘들다고 하시는 거니까. 자, 계산 작업은 어떻게 됩니까?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하래요. 개체 순위에 따라서. 1의 개막 일자가 있어요. 1의 개막 일자. 오름차순이니까 날짜가 적은 게 앞에 가라는 거죠. 그럼 는, 랭크, 가로 열고, 1의 개막 일자가
컴마 이 전체 범위에서 그리고 컴마 오름차순. 보통은 큰 게 1등이니까 오름차순 뒤에 옵션을 안 썼지만 이번에는 오름차순이니까 꼭 써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되고 선이 깨졌으니까는 서식 없이 채우면 될 테고. 아, 빼먹었다. F4번키 누르는 거 빼먹었네. 그렇죠? 다시 그러면은 뭐 이렇게 랭크 함수에 의해서 들어가겠죠. 그 다음 문제 2번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써 있습니까? 마지막 글자가 1이면 2이면 3이면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if 함수 써서 누가 관리 코드가 어디 있어요? 제일 앞에 있네요. right 저 왼쪽에 있는 관리 코드에서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가 따옴표 1이면 제1세대 어? 아니요. 제3개 3대 3개 3대 다시 if write 함수 써서 이 개치 관리 코드의 오른쪽에 한 글자가 2면 3개 4대 이게 뭐야? 3개 4대가 어쨌다는 거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다? 공백. 여기 1, 2라고 써있는 건 3개 3대 영화제고 2가 들어간 거는 제 4대 그러니까는 3하고 3에다가 하나 더 더하면 4대가 되겠네요. 아 뒤에 3자 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영화제다. 그 얘기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 영화제는 뭐야? 3대 영화제 4대 영화제도 아니네요. 예. 그렇게 되면은 답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특별한 거 없죠, 여기는요? 3번. 2017년에 최대 2017년 기준 개체 횟수가 얼마냐라고 되어 있는데 맥삼수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 거예요? 개체 횟수라고 하는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중에 가장 큰 값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눈 맥스 개체 횟수가 되겠네. 뭐 개체 횟수 개체 횟수야? 횟수야? 개체 횟수라고 써있네. 그렇죠? 그럼 뭐 나오겠죠? 눈 개체 횟수 어? 개체 횟수는 개체 아 횟수라고 썼구나. 횟수 예 네, 그렇죠. 그럼 뭐 그거에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겠대. 는 맥스 가로 열고 개체 횟수라고 쓰면 되겠네. 4번 문제는 뭐죠? 개자 붙이래요. 예상 관객수가 평균 이상인 게 몇 번이냐 이거죠?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오, 이거 복잡하게 돼 있어요.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려야겠네. 예상 관객수가 평균값 이상인 횟수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개자를 붙이는 건 알겠는데 count if average 함수를 사용하고 ampersand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그 예상 관객수가 18만, 50만, 8만, 3만인데 평균이 얼마인지는 물어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는 count if 범위 조건 뒤에다가 ampersand 붙여가지고 몇 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범위는 뭐죠? 여기서 범위는 예상 관객수고 조건은 뭐죠? 평균값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는 count if 괄호 열고 예상 관객수라고 하는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범위가 어디냐면은 G5부터 G12번째죠. 그러니까 여기가 G5부터 G12번째고요. 조건은 뭐죠? 평균값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값 이상을 어떻게 써주면 좋으냐? 크거나 같다 평균값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평균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크거나 같다라고 쓸 거 아니에요. 평균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쓸 거냐. 평균이 10만 그러면 크거나 같다 10만 쓰면 되는데 여기다 따옴표 열고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써야 될지 그거를 뒤에다가 ampersand로 해서 몇 개라고 해주면 되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는 count if 괄호 열고 이 범위들 중에서 크거나 같다 과연 이게 될려나? 안 될 텐데. 안 돼. 답이 이렇게 쓸 수가 없어. 평균값 이상인데, 이 평균값 이상을 어떻게 붙여야 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는 따옴표 열고 크거나 같다는 써요. 이거는 써요. 크거나 같다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균값은 얼마죠? 넌 average G5부터 G12는 들어가요. 이건 들어가는데 여기에 달러가 들어가는 것도 있어야겠죠. 달러도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다가 결합을 해줘야 돼. 결합. 이렇게 결합을 해주면 뭐가 될까요? 크거나 같다 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이렇게 썼거든. 만약에 이렇게 쓰면 뭐가 되는 거죠? 따옴표 안에다가 크거나 같다 10만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10만 개 이상 되는 게 몇 번 나왔냐 이거잖아요. 10만 이상이 몇 번 나왔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10만이 평균이 10만인지 5만인지 8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값을 여기다 계산해줘요. 그럼 평균에 의해서 뭐 8만 5천인지 7만 5천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크거나 같다가 떠야 되거든 앞에. 이 글자랑 average라는 함수랑 결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크거나 같다가 되고 여기는 평균값이 나오는 거죠. 좀 특이한 함수가, 특이한 건 아닌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네, 요거. 지금까지는 딱 값을 정해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유형하면 뭘 할까요? 세 번째로, 뭐 이럴 수는 있겠지. 그, 중간값 이상 되는 것보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상 몇 개 넘는 게 몇 개가 있냐 이런 거. 평균이야 중간값. 중간값, 아, 그냥 중간값은 지금까지 함수가 나온 적이 없죠. 중간값, 메디안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별로 나오진 않는데 그냥 함수 쓰면 돼요. 뭐 메디안, 그럼 아 메디안이구나 그럼 쓰면 되고 그리고 괄호 열고 블록 잡으면 끝이니까 그런 건 어려운 건 아닌데
요런 유형의 문제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한동안 없었다가. 그 다음 거 볼게요. 아시아 대륙 예상 관객수 합계래요. 예상 관객수 합계인데 대륙이 아시아래요. 뒷섬이래요. 뒷섬. 뒷섬은 뭐 는 뒷섬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블록 잡고요. 데이터베이스 블록 잡고요. 콤마 뭐에 합계? 예상 관객수 콤마 대륙이 아시아. 그럼 되겠네요. 관리 코드에 해당하는 주최국 V를 꼽으면 되죠? 이거는 V룩업 찾는 값은 관리 코드고요. 콤마 관리 코드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최국까지 구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집어넣어도 되겠죠? 최소한 뭐 다 집어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관리 코드가 첫 번째, 영화제가 두 번째, 주최국이 세 번째니까는 세 번째 걸 가져오라 그러면 되겠네요. 콤마 3.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바꾸면 알아서 바뀌겠죠. 이렇게. 자,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 남았네. 조건부 서식 행 전체에 대해서 그랬네요. 데이터만 블록 잡고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수식 수식을 갖고 쓰래요. 뭐가? 예상 관객수가 F4번키 2번 10만명 이하 잡거나 갔다 10만 이거에 대해서 글자는 파랑 굵게 파랑 굵게 이러면 뭐 파란색 굵게 10만명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이하는 파랑 굵게 나갔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복사해서 제2작업 B2에다가 붙여야 되는데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서 열너비를 붙여버리면 배려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직접 가서 너비를 한번 붙이고 그리고 그냥 붙이세요. 요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행 전체가가 지금 아까는 F의 G의 다섯 번째 셀을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셀 너비를 유지하고 그대로 붙여버리면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요. 항상 조건부 서식은 블록의 첫 번째 거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걸 갖고 해야 되는데 아까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갖고 처리한단 말이야. 여기 있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엉뚱한 게 답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선택하고 붙여넣기 들어가면 그러니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예 여기 있는 게 답이 이상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 밑에 것도 이상하게 답이 나올 수 있고. 자 B1부터 G1까지 11번째까지 B11에서 G11을 병합을 하고 셀 병합하고 예상 관객수의 전체 평균 그리고 여기다가 예상 관객수의 전체 평균이니까 는 에버레이지 블록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다 테두리선 그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얘가 40만명이 되려면 부산국제영화제가 어디죠? 아, 여기 있는 거네. 18만명 자리가 얼마로 변하면 딱 40만명이 되겠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데이터에 가서 목표값 찾기 이때 수식은 뭐다? 이 자리가 수식이죠. 에버레이지가 적혀있는 이 값이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 40만
뭐가 바뀌면 저기 부산국제영화제 18만 명이 얼마로 변하면 전체가 40만 명이 되겠느냐. 얘가 40만 명이 돼야 평균이 40만 명이 된다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대륙이 북미 이거나 1회 개막 일자가 대륙이 그 다음에 1회 개막 일자가 복사해서 14번째 붙이고 북미 이거나 같은 줄에 있으면 북미이면서 이거고 다른 줄에 있으면 북미이거나 2000년 1월 1일 이후니까 어떻게 돼요? 해당일 포함이니까 같은 건 들어가야 되는데 크거나 같다 2000년 01월 01일 2000년 1월 1일보다 크면 이후죠 이후 이전이면 작거나 같다를 써야 되고 1999년 나오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요 데이터 중에 그런데 뭐 영화제 명칭 주최국 1회 개막 일자 기준 개최수 요 항목만 출력되기를 바란대요. 요것만 출력되기를 바라는데 요거에 뭐 좀 늘려줘도 상관없습니다만 예. 그럼 이제 데이터 영역에다 블록을 잡아야 돼. 왜냐면 얘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 영역을 잡아줘야 돼요.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 조건 범위는 요게 조건이고 복사 위치는 항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마우스로 블록 잡으면 되고 확인 그러면 북미이거나 북미 북미니까 캐나다 미국 이든지 예. 아니면은 2000년 이후 하나 둘 들어온 거죠. 그렇게 해서 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자 부분합 제1작업에 있는 거 마찬가지 복사하고 제3작업에 너비 붙여주고 컨트롤 V 붙여넣기 그 다음 대륙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륙 유럽 아시아 북미라고 돼 있으니까 얘를 내림차순 정렬 해주면 유럽 아시아 북미 순서대로 나열되겠네 내림차순으로 해주니까 그리고 데이터에 가서 부분화 당연히 그룹화 항목은 대륙이죠. 대륙을 기준으로 정렬한 이유가 그룹화해서 계산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때 영화제 명칭의 개수 그 다음에 예상 관객수에 대한 평균 새로운 값으로 대체 해제하고 그러면 요 경계선 더블 클릭 해주고요 지금 대륙에 대한 영화제 명칭의 개수와 관객수의 평균 나왔어요 그 다음에 꼭 하는 거 뭐죠? 왼쪽에 나와있는 윤곽 그룹 해제 가서 윤곽 지우기 매번 뭐 똑같은 거 하던 거니까 우리가 예. 그 다음 그래프 유럽 및 아시아에 대해서 북미는 빼고 그러니까 주최국이 아시아하고 유럽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주최국 한국 아니다 영화제 명칭이구나 영화제 명칭 부산국제 국제 베이징 전주 그 다음에 베네치아 베를린 칸 여섯 개
이거에 대한 2017년도 관객수하고 개최 횟수하고 예상 관객수.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블럭을, 블럭을. 그리고 묶음 세로 막대요. 그리고 저 상단에 차트 이동. 제4작업. 시험은 기계적으로 봐요, 기계적으로. 내 손가락이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돼. 머뭇머뭇하면 시간 흘러가고 불안해요. 자, 차트 종류는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제4작업을 제3작업 뒤로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했고요. 자, 레이아웃 몇 번? 3번. 그리고 스타일은 몇 번? 16, 24, 25, 26, 27, 9, 29번째 이거 같은데? 예, 네, 이거. 차트 제목이야 써줘야 되겠죠? 유럽 및 아시아 국제. 차트 영역은 글꼴을 굴림, 그리고 11포인트, 그 다음에 채우기, 여기 채우기,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에 가서 질감에 가서 파랑 박엽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차트 영역 더블 클릭을 해서 채우기 색에 가서 채우기. 그래서 그림 및 질감에 가서, 여기 있는 질감에 가서 파랑 박엽지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림 영역은 클릭하고 단색 채울 거예요. 자동이 아니라 단색. 얘를 무슨 색으로? 흰색으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 차트 제목만큼은 따로 또 설정하는 게 있네요. 홈탭에 가서 굴림 굵게 20, 그리고 서식에 가서 흰색으로 칠해도 되고, 이렇게. 예, 이게 낫겠죠 뭐. 여기 더블 클릭 해가지고 여기 채우기를 단색으로 가서 흰색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윤곽선에 가서 테두리에 가서 실선 넣으시면 돼요. 실선. 그럼 테두리선이 들어가거든요. 굳이 검정으로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가서 검정으로 굳이 안 해도 어차피 테두리만 들어가면 돼요. 여기 테두리가 이렇게 들어간 거죠. 예상 관객수. 예상 관객수가 어디 있어요? 예상 관객수가 앞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게 예상 관객수 같은데요? 앞에 있는 게 예상 관객수다. 그렇죠? 횟수는 100회도 안 되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하래요? 디자인에 가서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꾸고,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서식에 가서, 이거에 대한, 얘를 서식에 가서, 보조 축으로 보내래요. 보조 축으로. 매번 하던 스타일이죠, 뭐, 우리 보조 축 보내는 거. 그 다음에 레이블은 어떻게 하래, 레이블? 요거죠, 여기, 여기.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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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블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왼쪽? 이렇게 나타났나? 왼쪽에 왼쪽 위야? 위쪽? 위쪽도 아닌데? 레이블이
왼쪽이죠, 왼쪽. 근데 왼쪽인데 숫자가 여기 있는 저기 요 안에 있지 않고 딱 올라가 있으면 클릭하고요. 쓱 올리세요. 이렇게 올려도 돼요. 이게 올라가 있는 거잖아, 지금. 본래 왼쪽은 왼쪽에 딱 붙어요. 정확하게. 근데 얘를 끌고 올라가면 되지 뭐. 그 다음에 눈금선 어떻게 하라고? 눈금선은 사이를 파선. 파선. 왼쪽의 숫자는 어떻게 하래요? 0에서부터 80. 어? 이 0이 아닌데? 백인데? 이 숫자를 어떻게 바꿔요? 0서부터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표시 형식을 통화로 바꾸면 돼, 통화. 화폐 단위 없고. 얘가 회계로 되어 있으면 빼기로 나와요, 0이. 그러니까 통화로 바꿔놓고, 또는 숫자로 바꾸면 되지, 뭐, 숫자로. 그럼 0서부터 나올 테니까. 오른쪽은 0부터 나왔죠? 오른쪽도 0부터 나왔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얘는? 그때는 회계로 들어가야 돼, 회계로. 아, 정정. 통화, 통화.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표시 형식이 지금, 통화. 그럼 뭐 0서부터 나와요. 근데 명자가 빠지면 안 되죠? 명자도 나와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네?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몇 명하고 나왔었잖아요. 몇 명. 그게 원래 데이터가 명자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여기다가 샵콤마 샵샵 0 다음에 명을 썼으면 몇 명하고 뜨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명자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아까 그거를 다르게 했지 않습니까? 다르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고치면 이 작업도, 이 작업이 이게 아니잖아요. 3 작업도 이게 아니잖아요. 1 작업에 있는 걸 복사해서 2 작업을 가져가고 3 작업 가져가서 해야 되는데 2 작업, 3 작업 갖다 놓고 나서 1 작업을 고쳤잖아요, 제가. 그러면 2 작업, 3 작업에 복사해서 붙이는 과정이 감점당하는 거예요. 1작업은 만약에 망쳤다 그러면 그대로 두시고 2작업, 3작업을 건들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복사 붙여넣기 감점을 안 당하는데 문제는 얘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얘가. 그럼 여기는 더블클릭을 해서 표시 형식을 몇 명하고 바꿔주면 되죠. 몇 명. 몇 명이 있으면 괜찮은데 몇 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샵, 콤마, 샵, 샵, 0 하고 명을 붙이고 얘를 추가를 눌러주면 하나 올라와요. 우리가 셀 서식에서는 사용자 지정에다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사용자 지정에 여기 서식 코드를 써주고 추가 눌러야 올라와요. 이 목록 안으로. 그러면 0서부터 80만까지 가는데 여기 축 옵션에 가니까 주 단위가 20만 명씩 바뀌잖아요. 20만 명씩. 20만 명씩. 요거만 고쳐주면 돼, 지금. 네. 그 다음에, 범례명 어떻게 고친다? 이때 범례명은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예상 관객수 편집 눌러서 예상 관객수, 예상하고 한칸 띄우고 관객수죠? 예상하고 한칸 띄우고 관객수 써주고. 2017년 기준 횟수 같은 경우도 2017년 기준 개체 횟수라고 직접 써주시면 그때 비로소 범례명이 바뀐다. 그 다음에 60과 70 사이에 좌우 화살표를 블록 화살표 찾아가지고 이렇게 쓰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60하고 70 사이에 이렇게 나타나게끔 하고 얘는 당연히 흰색으로 해야 되겠고 윤곽선은 검정으로 하든 뭐로 하든 상관은 없고
글자 색깔은 검정색으로 나타나야 되겠고, 아시아권 영화 시장 급 성장이라는 수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요거 눌러줘야 돼. 그럼 대략 이렇게 이제 뭐 매번 하던 스타일이었는데 네, 이렇게 만들어줘야죠. 권해지 특산물은 처음에 입력을 하고 마찬가지로 판매가 블록 잡아서 판매가랑 이름 정의 해준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킬로그램이라고 써주는 거는 뭐 샵컴마 샵샵 0 다음에 해도 되고 아니면 뭐 0하고 킬로그램 써도 되고 G/ 표준에다 킬로그램 써도 되고 킬로그램은 따옴표에다 꼭 썼죠? 그냥 K하고 G만 써버리면 이상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4인데 여기다 킬로 그램 그램을 쓰게 되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G라고 하는 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킬로그램이라고 직접 쓰면 안 되고 꼭 따옴표에다 써야만이 그렇게 나타난다. 그 다음 1번 적립금 계산. 판매가 곱하기 적립률. 적립률이 없네. 근데 건어물이면 10%래.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는 if 가로 열고 판매가 곱하기 적립률. 적립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if를 여기다 쓰면 안 되겠네. 정 틀렸네요. 는 판매가 곱하기 그 다음에 if 분류가 는 건어물이면 뭐를 10%를 10%라고 써야 돼요? 따옴표에다 쓰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5%. 그러면 이 판매가의 5% 내지 10%가 적립이 되겠죠? 판매가 곱하기 적립률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건어물이라고 되어 있으면 10%고 아니면 5%니까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 상품 코드의 다섯 번째 문자 값을 가지고 추삼수를 쓰려네요. 는 추수 MID 상품 코드의 다섯 번째 산 글자 여기 P0211 요 숫자를 가지고 1이면 냉장 보관, 2이면 건냉한 장소, 3이면 냉동 보관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네요. 3번 문제는요 중간값 미만인 경우가 몇 개 있네요. 아까는 평균치 이상이 몇 개냐 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평균치 여기도 똑같네요. count if median. median은 이렇게 써요. 는 median 가로 열고 누적 판매량이니까 여기죠. 여기 그러면 얘 중간이 얼마일까요? 이 데이터가 8개죠 8개니까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사이가 중간이잖아요. 만약에 1, 2, 3, 4 그러면 2하고 3, 4이잖아요.
만약에 1, 5, 8 그러면 어떻게 돼요? 5가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1, 3, 2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서로 하면 1, 2, 3이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게 2거든요. 순서가 중간이 아니라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 그럼 제일 작은 게 245, 329, 356, 458, 그 다음에 540, 그렇게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458과 540 중간, 이 중간이 499 같은데? 이게 네 번째고 얘가 다섯 번째니까 그게 499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499보다 작은 경우가 몇 개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는 count if 가로 열고 이 범위 중에서 이 중간치 값이 얼만지 작다라는 거잖아.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따옴표 안에 열고 작다 따옴표 닫고 ampersand로 결합해 줘야지. 이렇게 결합을 해 줘야지. 그런데 저 뒤에 어떻게 하라고요? 몇 개 하니까 ampersand를 또 한번 붙여서 개를 쓰는 거죠. 개자를 안 쓰는데 ampersand를 붙이라 그러면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어차피 뭐 ampersand를 꼭 써야 되는데 예, 안 쓸 수는 없어요. 이거는요 안 쓸 수는 없습니다. 는 t average 블록 잡고 콤마 평균 판매가 판매가 콤마 분류가 잡고 그럼 뭐 답이 딱 나오죠. 이거 5번 문제는 최대 판매가니까 맥스 함수네요. 는 맥스 가로 열고 판매가. 아 이러면 뭐 너무 쉬운데 이건. 는 맥스 판매가 간단하죠. 그렇죠. 이름 정했으니까 마우스로 블럭 잡으면 알아서 판매가라는 글자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지금까지 항상 나오는 문제가 V1급 항상 나왔죠. 보통 if 많이 나오죠. if 그 다음에 아까 데이터베이스 나왔죠. 랭크 함수 같은 거 나왔죠. 추수 함수 나왔죠. 그 다음에 left, middle 뭐 이런 거 나왔죠. right 같은 거. 그 다음에 count if 이번에 특이하게 median이 나왔는데 median보다 더 중요한 거는 따옴표고 그 따옴표 속에다가 그 관계연산자 크거나 같다 작다 뭐 이런 거 쓰는 거 ampersand로 결합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 같고요. 는 vlookup 내가 찾는 값은 왼쪽에 있는 백태고 이 백태란 글자서부터 시작해서 누적 판매량까지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건가요? 누적 판매량이 여섯 번째 거 당연히 정확일치 0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백태가 만약에 바뀌면 985 백태로 바뀌면 540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14번째 항상 우리 시험에서는 vlookup 다음에 뒤에 콤마 0 쓰는 거 반드시 일치한다는 거 쓰는 거 항상 그게 우리는 뭐 정해져 있어요. 컴퓨터 반응 능력자 기준 시험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는 이제 콤마 0이 나오기도 하고 콤마 1이 나오기도 해요. 컴마리 오히려 더 우리 지금 세 가지 배우는 거잖아요.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뭐 인터넷도 하긴 했지만은 컴마 자격증 엑셀 하나만 하는 거니까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막 이렇게 집요하게 안 물어봐요. 입력하는 게 일단 없어.
입력을 뭐 5점짜리 하나 있긴 있는데 무시해도 되니까. 예. 그리고 이 특히 우리 피벗 테이블 같으면 일일이 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컷말 자격증에는 어느 항목은 어디로 갖다 놓으시고 어느 항목은 어디다 갖다 놓으시고 뭐를 뭐로 하시고 뭐로 하시고 항상 설명을 해줘요. 상공에서 시험이 그래요. 워드 자격증 시험도 그렇고 컷말 자격증 시험도 그렇고 파워포인트 예전에 했을 때도 어느 항목에는 어느 항목 요소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알려줘요. 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은 사각형 그룹에 어디에 있으니까 찾아서 하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찾아요. 이렇게 막말로 지랄 맞게 안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하라는 게 없어요. 딱 정해져 있거든요. 네. 컷말이 오히려 또 수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제 생각은. 그 다음에 필터 복사해서 제자가 비트에다가 너비 붙여주고 컨트롤 V. 올해 바뀌었죠. 자, 복사해서 붙여놓고 나서 뭐 하라고요? 분류 잡곡 그 다음에 누적 판매량 이거나 그랬어요. 이거나 그러니까 다른 줄에다가 크거나 갖다 오고 이렇게 써야 돼. 잡곡이면서 그러면 얘를 같은 줄에 붙였지만 이거나 그랬으니까 다른 줄에다 써야 되겠죠. 그리고 18번째부터 출력할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에 가서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 범위는 여기 복사 위치는 18번째 확인.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블럭 잡아서 채우기 색깔 없애주고 표서식에 가서 보통 1, 2, 3 표 스타일 보통 3 이거래요. 확인. 그럼 뭐 끝났죠. 표서식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 고급 필터가 그러니까 뭐뭐이면서 그러면 조건을 이렇게 거는 거고 뭐뭐이거나 그러면 줄을 달리 쓰면 되고. 자, 1작업에 있는 데이터 제3작업에다 복사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걸 건데 이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는 원래적으로는 그냥 이 동네 안에다가 클릭해 놓고 피벗 테이블을 넣어요. 이렇게 넣어주면 밑에까지 블럭을 잡잖아요. 밑에 두 줄은 잡으면 안 되거든. 오른쪽 두 칸은 포함이 되든 말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밑에는 분석한 결과잖아요. 얘는 들어가면 안 돼. 얘는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미리 블럭을 잡고 피벗 테이블 하면 깔끔하겠죠. 물론 그냥 피벗 테이블 들어간 다음에는 다시 블럭을 재조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기존 워크시트고 그것이 제3작업의 B2고 항상 뭐 항상 이때 판매가 단위원이 행 분류가 열 여기가 분류라는 거죠. 여기가 분류라는 거고 여기는 판매가 단위원이라는 거고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시그마가 들어갈 자리인데 시그마 값이 들어갈 자리인데 여기에 뭐를 들으라고요? 상품명의 개수 누적 판매량의 평균. 평균은 어떻게 바뀐다? 얘를 클릭해서 여기 얘 더블 클릭해도 돼요. 요 필드 설정 눌러도 돼요. 개수가 아니라 얘니까 얘를 선택해 놓고 이렇게 눌러도 되고 여기에다 오른쪽 눌러서 해도 되고 얘 더블 클릭해도 되고 방법은 많아요. 여기에서 누적 판매량 클릭해 가지고 값필드 설정 들어가서 평균 그러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누적
판매량 누적 누적만 나왔잖아. 본래 두 줄짜리 글자인데, 그러니까 누적 한칸 띄고 판매량이라고 써야 돼. 이거 고쳐줘야 돼. 그리고 나서 우리 항상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옵션에 가면 요거 병합하는 거, 빈 셀에는 뭐라고 메꾸는 거, 그 요양비 필터에 가서는 뭐를 빼라고 하는지, 행해총합계는 표시하지 말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빼고, 항상 세 가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꼭 세 가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의 숫자 중에 제일 작은 숫자가 만일, 제일 큰 숫자는 55,000, 단위는 15,000. 대략 그렇게 가고 있어요, 숫자가. 만일이 제일 작은 숫자고, 제일 큰 숫자는 55,000이고, 15,000 사이가 움직이니까는. 그 다음에 얘네들은 표현을 안 했지만, 어떻게 하나? 가운데 정렬. 그리고 콤마 스타일. 그러면 별표는 가운데 오고 숫자는 오른쪽에 들어가는데 천단위마다 구분기어 찍혔고, 그런데 웬걸? 최소, 잡곡, 건어물, 내림차순이네. 내림차순. 그러면 최소, 과일, 잡곡이나 이 항목에 가서 내림차순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 과일이 앞으로 오고 잡곡 중간에 건어물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여기 있는 거는 책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은 없어요. 이거는 결과물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서 해야 돼. 그게 4번 문제네. 나머지 사항은 이렇게 알아서 하시오. 이거는 대망의 마지막 문제. 제일 작업에 있는 잡곡 및 뭐? 채소 과일 건어물은 빼네요, 그렇죠? 그러면 상품명이 잡곡, 채소 과일, 채소, 잡곡 이렇게. 그러니까 건어물은 빼줘야 돼. 그리고 판매가랑 용량이랑 얘랑 요거만. 그래서 세로 막대. 그리고 차트 이동 제4작업. 그리고 3작업 오른쪽으로 끌고 가기. 항상 기억하셔야 될까? 자, 1번, 2번, 3번 다 했고, 레이아웃 3번. 스타일에 가서 24, 25, 26, 27, 28, 29, 30, 31. 스타일 31번. 제목은 차트 영역 서식. 차트의 글꼴은 굴림 11포인트, 질감 분홍박엽지, 안에는 흰색. 차트 제목은 굴림 굵게 20, 흰색으로 채우기, 테두리선 깜장. 그럼 뭐 이렇게 그려주면 돼. 용량이 어딨지? 용량이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거예요. 용량이 작죠? 용량이 안 보이네?
용량을 요 밑에서 마우스로 딱 클릭하면 용량이 잡히기도 해요. 근데 용량이 잘 안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알아? 여기 가서 용량 계열을 클릭하면 돼요. 용량 계열을 클릭하면 밑에 용량이 찝히거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서식을 보조 쪽으로 넘기면 돼요. 그리고 차트 종류는 뭐로 바꾸라고요? 꺾은 선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눈에 안 잡힐 때는, 눈에 보여야 클릭을 할 텐데 안 잡힐 때는 여기 가서 용량 계열을 클릭하면 돼요. 용량 계열을 클릭하고 차트 종류를 먼저 바꾸고 나서 걔를 뭐 더블 클릭해서 서식에 가서 보조 쪽으로 해도 되고, 예, 서식을 눌러서 보조 쪽으로 보내놓고 나서 그 차트 종류를 바꿔도 되고, 이런 편리한 대로 하세요. 그러면 대략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 아로니아 클릭 그리고 레이블 위쪽 바깥쪽 끝에 이렇게. 근데 얘가 위로 살짝 올라갔네요. 취소하게 클릭하고 쑥 들어 올리면 되겠네. 이렇게. 그 눈금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눈금선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그래서 얘를 파선으로 바꾸면 되고, 파선으로. 위치는 아까 눈금선에, 여기 눈금선에 걸려버리면 큰일 나요. 얘가 원래는 이렇게 눈금선에 걸리는 게 원칙인데 바로 위에 나타났으니까. 근데 문제지는 걸리지 않게끔 해야 되니까 얘를 끌어다가 쓱 올려야지 뭐. 얘를 마우스로 잡아당기기 힘드시면요 클릭해 놓고요 키보드로 올리세요. 키보드로 안 간다. 큰일 났다. 천상 마우스로 당겨야 돼요. 키보드로 당기니까 항목이 움직이네. 항목 간에. 그리고 오른쪽 숫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동 5km, 주단위도 1km 이렇게 되어 있네요. 느낌이. 범례명 어떻게 바뀐다고요? 범례명 데이터 선택에 가서 용량은 그대로 두고 판매가 단위원을 선택하고 편집, 여기다가 판매가 가로 열고 단위원 직접 써야지 뭐. 직접 써야만이 범례명은 바뀐다. 그 다음에 도형은 설명선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렇죠? 얘도 대략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치우게 흰색으로 칠하면 되고, 윤장선은 깜장색으로 하면 되고, 글자도 깜장색으로 하면 되고, 가로 세로 최고가 상품 쓰면 되죠. 요 결과물은 제가 파일로 올려놓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는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와, 막 그냥 총알 타고 날아가는 것 같아요. 예. 벌써 24번 수업하면서 3개월을 달려왔습니다. 4월달에 시험이니까 여러분들 수강표는 직접 인쇄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선생님은 또 그 필요한 서류 챙기셔가지고 가서 또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면은 시험 또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깊이 들어가서. 예. 단체 회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단체 회원이 아니라 개별 회원이죠. 개별 회원으로 들어가서 실력 발휘. 예. 근데 여러분 개별 회원으로 들어가서 그거 다 하셨어요 그때? 네. 로그인 하셔가지고 통합 뭐 시킨 아이디 통합하는 과정이 있던데 최근에 다 하셨어요? 안 되시면은요 시험 본부에다 전화를 하세요. 그 IT 교 남부 센터
남부센터로 전화하셔가지고 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는요. 그때 보니까 출력하는 데서는 안 나오고 마일 자격이서 거기서 출력이 되고. 아. 출력하는 곳이 따로 있잖아요. 예. 거기서는 안 돼요. 수원도 출력해서 안 되고. 그게 바뀌어가지고 잘 될 텐데요. 지금 뭐 꼬여 있죠. 제가 검색해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알려드릴게요. 여기 남부센터니까는요 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예. 다시 보여드릴게요. ITQ 홈페이지가 제 홈페이지 오시면 여기 ITQ KPC 자격센터라고 써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단체회원이 아니에요. 단체회원은 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조건 개인회원으로 오시는 거예요. 맞나? 하, 틀리대네. 시험 못 볼 것 같은데요? 아이디가 틀렸다고. 패스워드가 틀린 것 같은데? 예, 네,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수험표 공고가 떠요. 그럼 수험표 공고 뜨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맞춰가지고 수험표 인쇄 누르면 돼요. 마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마이 자격에 들어가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오지 마시고 겉에 떠요. 겉에 원서 접수하실 거라면 여기서 원서 접수 기간이 딱 뜨고 이렇게 그 다음에 수검표 확인. 그럼 수검표 확인 누르면 여기에 지금 수검표 확인이라고 직접 있잖아요. 이거 누르셔도 되고 근데 지금은 수검표가 나올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검표 공고 눌러보시면 ITQ 수검표가 아직 나올 때가 안 됐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잘 안 되시면 전화를 하시면 돼요. 지역센터 여기 남부지역센터가 여기 전화번호가 1607-9401이라고 있는데 가까워요. 여기에 일로 직접 하셔도 되고 아까 거기 전화번호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